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간질병에서 아주 넘어지고 막 물에 넘어지고 한 그런 아이를 예, 이제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예,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변화산상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예수님 변화산상 올라가서 그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아홉 제자가 실패한 거죠.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으면 아마 쫓아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아홉 명이 뻘뻘하죠. 아무도 못하고 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예, 여기서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귀신을 쫓게 되는데 예, 여기서 아버지가 이제 예, 할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그때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예수님도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예. 이미 아홉 명 실패했거든요.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도와주셔서 이런 거죠. 반신반의. 근데 그런 믿음과 예수님 일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느니라. 믿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도 그 아버지가 믿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 믿는 자에게 무슨 능침을 얻다 이렇게 돼. 예. 그때 아버지가 소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게 지금 믿는 나의 믿음이 부족한데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음을 도와달라 믿음을 자체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줘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그때에 예,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제 귀신을 쫓아준 거야. 쫓아야 돼. 예.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럼 벙어리와 귀먹게 한 것이 귀신, 원인이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는 어려워요. 어려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귀신이 경련을 입고 나갔다. 아. 그때에 이제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고 다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또 말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네, 원래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예, 말씀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을 눈이 감겨져 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귀신을 이 영적 세계에서 마귀 예, 그 이제 그 마귀 쫄자들이 귀신이죠. 이것들이 미혹의 영, 여러 가지 그들의 이제 부대가 있는데, 에, 우리는 에, 구원이 뭐냐부터 따져야 됩니다. 구원이 애굽에서 탈출이거든요. 애굽에서 탈출.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 왕 모세가 능력대결 해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깨뜨리고 항복시키고 건져낸 것이 구원인데. 이건 뭐냐 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모임 우리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애굽에 건져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왕의 사단을 깨뜨리고 여기서 건져낸 것이 구원인데 교회가 영적인 것을 캄캄해 갖고는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그 교회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문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열두 제자에게 모든 병을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고 주시고 복음 전하게 했고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이 다 그렇게 했고 사복음서 예수님이 3분의 2가 병 고쳐 귀신 쫓는 얘기가 아주 빡빡하게 적어졌어. 근데 이거 싹 외면해버리고 안 해. 아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아, 연계에 이제 캄캄한 장님들이 소경인 소경 영의 눈이 열려 깜깜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할지 몰라요. 괜히 잘못된 게 신학이더라고. 신학 신학자들이 주님도 오마나 본인의 불도움을 받고 지식으로 머리로 혼이거든. 머리에 좋으면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에 의해서 미국에서 받아 교수가 돼갖고 와야 박사학위 받아야 교수가 돼요. 박사학위 안 받으면 교수 못 돼요. 뭐 그 박사학위 교수 주는 거 누구냐? 문교부에서 부르는 문교부에서. 문교부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행정조직의 제도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인이 그거 있구만 지금.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뭐 그런 얘기는 끝도 같도 없네요. 그러니까 나 영적으로 다 죽어갖고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문교부 얘기하고 싶지도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디서 빛나가 원인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살아야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제도권에 넘잖아요. 그 지식의 세계고 물론 박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닌데 그것 안에 가득 갇혀 있어 전부 신학이 전부 갇혀 있어. 오늘 성경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마귀들이 전부 갖고 놀고 있어요. 지금 WC도 똑같아. 신학 싸움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기 본문 들어가 이제 본문에서는 지금 뭐 마귀를 쫓아야 되거든요. 병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게 영계를 모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생명 있는 교회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믿음과 기도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귀 귀신들이 병을 주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 마귀가 도적질 그것들이 가난 줘요. 병도 주고 가난하게 주고 병들고 전부 기독교가 얘는 거의 다 가난해. 세계적으로 물질의 복 귀신들이 다 뺏어가 버려요. 병도 주고 불행을 그리고 지옥 끌고 가. 그러면 성령과 말씀에서 이 귀신을 쫓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내 이름으로 예수 귀신도 쫓아내고 병선 온전히 나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 얻을까? 이게 이제 속 터져볼 일이 있죠. 지금 속 터져볼 일. 다 속아. 그것들이 전부 마귀들이 잘못된 신학자들 생각을 주고 해갖고 그리 다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문제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첫 설교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어디서 포로냐? 마귀에서 꺼지면 포로 꺼지면 되는데 구원이 문제냐? 구원 받아야 돼. 물에서 건져주면 구원이고 배고픈 밥 주면 구원이고 가난하면 돈 주면 구원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구원은 마귀에서 건져줘야 되거든요. 마귀에서 건져주면 애굽에서 건져준 것이 모세가 되니까 가서 이렇게 자내갖고 건져내갖고 바로 항복시킨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아갖고 마귀 다 이겨버리고 비로소 전파한 이 복음이 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없어. 전부 학문 지식으로 연구해가지고 머리 좋은 박사겠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교수하고 있네. 그래갖고 이제 갈자. 그래 그 신학교 나와야 돼. 그러니 답답해. 이게 제도권 안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고 이제 주님 만난 목사들은 그런 어쩔 수 없이 목사 받으려니까 신학교 하는 거지. 그 어쩔 수 없고 나부터 어쩔 수 알아요. 그리고도 할 수 없어. 이거 아닌데 박보영 목사도 신학교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제일 앞에 앉았대. 그분은 주님 만난 사람이. 나중에 중간에 나중에 제일 뒤에 앉아갖고 주여 저 교수 저 뭐 그 입을 찢으셔서 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목사님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이 나는 소원이 신학교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만든 것이 소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크고 이제 역사가 남은 하나의 기회도 주시겠지만 지금 힘 없으신 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 문제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표현해서 예배도 성의 임재가 와야 되거든요. 이 영적 공기가 어둠의 귀신이 막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도.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고 피 뿌리고 쫓아내고 성령 임재 임재 성령 와야 되거든요. 와갖고 쫓아내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것 쫓아내고 나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문이 열려갖고 임재 가운데서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상하면 영상.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린가 하나님 만나는가 결국 영의 임재는 4차원에서 이런 건데 지식은 3차원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서 못 해봐요. 지식에 의해서. 근데 결국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오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은 말씀이고 기도와 금식 성령이거든. 그러니까 성망되면 왼쪽이 금초 때 오른쪽이 떡상. 이 두 축으로 딱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저는 말씀과 성역상 교 이게 보토예요. 키가 성경에 정확히 나온 맥을 잡아야 돼. 이게 말씀이고 말씀 믿어야 되고 믿을 때에 이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 피가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 재물의 불이 왔어. 이게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재물 예수님 재물이고 그래 놓고 재물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살면 말씀이 날 지배하면 내가 재물이 돼갖고 말씀에 칼로 떠갖고 죽어요. 내 몸뚱아리가 시간대 재물. 그 위에 하늘에 불 부려야 돼. 그래야 이제 재물 될 건데 이게 나중에 기도와 금식 위에는 안 나간다 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 하겠다가 나중에는 기도 얘기가 있단 말이야. 기도는 성령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없다. 말씀과 성령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수승해 내 기도와 말씀에 이런 영혼이 나갈 수 없다. 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 그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마귀 귀신 쫓으고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기도 말씀 안 해. 맨 앞에 뭐 책만 보고 읽어. 근데 그 얘기해봐 아무 그 지식이거든. 혼이거든요. 혼자 얘기해봐야 영이 안 살아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영의 말씀을 주고 자기가 영의 말씀 먹고 그것서 주님 만나 불도 없는데 그러니 속 터져볼 일이죠. 귀신도 못 줘. 마귀 못 이기니까. 이 문제는 복 좀 받는 거 병 고친 정도가 아니고 휴거까지 문제가 버리냐. 휴거가 안 돼. 안 된다 휴거. 나팔 불 때 못 올라가 신부 못 돼. 응? 가슴 주고 통곡할 일이 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어찌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한 얘기죠. 이게 귀신 마귀한테 당해갖고 끌고 가고 있고 교회들이 이건 아니라고 하고 해갖고 막 이 싸움 보고 이제 본질 해보고 나가다고 하지 이제 막 나 이런 얘기 전에 가서 막 본질 해보고 누구냐고 막 이건 아니라고 막 그 얼마나 이제 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나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변질됐어. 교회가 지금 다 잘못 가고 있구만. 내 잘못 간지도 몰라요 지금. 나팔 불 때 보면 말 안 해. 그때 보면 아이고 또 와랄까 이제 뭐 말 안 들어. 우리 성도도 지금 내 말 다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들은 사람 듣고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 뭐 막 말만 그러고 있는 거지. 아휴 그렇게도 못 알아들까 해도 네 믿어줘야 된대.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했다가 뭐 했다 어쨌든 내 말 좀 들어야겠다가 금식에서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두고 보자. 두고 봐. 자 결국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라도 불덩어리들이 이기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이게 안 사람들은 한 1,000명 막 저는 와서 금식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조합으로 목사님, 뭐 이혜경이 에서도 막 다 연계 우리나라 최고급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 붙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한마디로 병도 고치는데 가난의 귀신도 쫓고 이제 전 이제 안수를 하고 아빠 나 불 좀 받아라 또 세워놓고 나가 막 뒤로 팡 넘어지고 근데 일자리 톡톡 떨어지거든요. 자기는 알아 넘어질 때 머리가 시원한데 최근에 그렇게 막 병 났거든요. 병 좀 났으면 뭐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좋아? 요즘에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 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뭐라고 그러냐고 힘들게. 여 신유사역이 얼마 힘든지 안수가 얼마 힘든지 몰라요. 아니 한 시간 설교 오고 갔는데 뭔 줄 서 갖고 막 마지막까지 하자는 끝까지 신유집회 때 한다기보다 얼마나 힘든가. 자기는 받고 끝나지만 아주 몸이 녹초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적인 무대 그냥 편하게 해주고 안 해버려요. 진짜. 안 하고 해도 되는지 몰라고 설교만 잘 멋있게 보면 되는데 사례 많이 받고 붕대면 됐지 뭐 때문에 찐골 빠지게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예를 써야 되냐고.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안 해. 해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뭐 말 하나 문제가 생겨보면 또 복잡해지고 그래서 편하게 갖고 싶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휴거까지 좀 생각해봐. 어둠을 쫓아주고 귀신 쫓아주고 영적으로는 뱀들이거든요. 구렁이들이 꽉 똘똘 감고 있다고 봐. 가만 놔둬야 쓰겠냐고. 저 죽여버려야지. 이것도 지옥을 하는데 이게 가난 주고 고통 주고 그래서 이제 안수한다고 나오라 하고 뭐 또 뭔 안수를 하냐 하고 뭐. 예,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권이 그걸 처음부터 그래서 어디 교회 다녔으면 저기 단임 교회를 봐야 돼. 아 그게 칼라가 그런 칼라고 알아. 처음부터 우리에게 칼라 온 사람은 좋은데 전혀 못 들었는 얘기를 하고 있네. 거기서 이제 적응 못하고 가버릴까 봐서 벌벌 떨죠 나도. 그래서 어떤 교회 다녔구나. 불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제 처음에 출신 교회가 중요하더라고. 초신자 때 그 사람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배우면 또 괜찮아요. 스타일이 칼라가. 근데 나중에 이제 심판 받죠. 이제 누가 진짜 했는가 이제 그때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믿는에게 따르는 믿으면 따르는 표적은 당연히 진짜 믿음이 말씀 허상 있으면 어둠이 쫓아야 되고 불이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휴거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나폴리 못 올라가면 큰일 나버린데. 그러니까 죽은 교회 4대 교회는 흰 옷 입은 사람 몇 사람밖에 없었대. 라오데키아는 차이 닦고서 없죠. 토해버린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만 딱 하늘문이 열렸다고 나왔다. 그게 휴거교회. 하늘문 열린 교회. 근데 큰 교회는 아니더라고. 적은 능률 가지고 망했도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험 때 너를 면하게 한다. 이게 전부 휴거 얘기더라고. 좀 계시 일곱 교회 중에서 스타일 있어요. 어느 게 속을 것인가. 이제 그 목회자가 어떤 칼라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배우가 아는 대로 하니까 그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아주 주임이 막 문제는 왜 성경대로 안 하냐. 너희들이 성경대로 좀 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아홉 제자한테 꾸중했잖아요. 믿음이 없고 배가 세대요 막 그랬잖아요. 이모네 기도와 금식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냐. 그러면 기도 금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금식도 안 오면서 안 나가도 괜찮아요. 예. 부흥만 되면 돼. 돈 있고 괜찮으면 그러면 수제자 받아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싹구나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체질이 중요한데 몸만 나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금식 왜 그만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얘기만은 마칠게요. 내 안에 죄성 육성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이제 성령 우리 주제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은 거룩한 곳에 와요. 더러운 것 안 와. 그러면 더러운 죄는 피가 해결해야 돼. 다 피. 성령은
감동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해서 십자가 피를 붙잡으면 그 피가 죄 문제 해결해 줘요. 절대로 알아야 돼. 십자가 피 아니고 길이 없어. 보혈 찬송 부르면서 팍 통해 잡고 결국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보혈 찬송 부르고 저는요 나는 옛날 찬송가 부르고 막 통성을 기도했으면서 그러는데 지금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그냥 찬송가 좀 주래.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또 청년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이 청년들은 이 보니까 아, 목사님 또 그런 얘기네. 다시 말하면 상처가 없더라고 그냥. 근데 지어 짜면서 옛날 찬송이 좋다 해도 물론 복음 성가가 오래되면 찬송가 돼요. 전혀 들리던 게. 근데 저 찬송보다도 막 통해 잡고 지어 짠 찬송이 했으면 쓰겠는데 아쉽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찬송가 조심하라. 자꾸 또 네, 꼭 그렇게 말 수 없다 해서 또 좀 바꾸게 돼요. 어쨌든 간에 회개하고 지어 짜고 통해 잡고 오고 그래야 피가 해결하고 그 다음 피가 해결해야 성령 와요. 성령 다 성령. 그러면 내 안에 죄성 육성을 뽑아내야 되고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회개 안 하면 그곳에 귀신들이 붙어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붙어있어. 그럼 귀신 나가 안 나가? 죄가 죄를 버려야 귀신이 나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곳에 쥐새끼가 찾아오고 파리가 오거든요. 깨끗한 곳에 주제끼 팔이 안 와요. 내가 내 마음에 거룩해버리면 어둠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어둠이 있게끔 그 냄새 피우니까 온 것을 그 치워주고 피로 씻어주고 거룩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뭐 주여 잘못했으면 하고 말씀에 각을 뜨고 통해서 받고 뒤집어주고 해갖고 그러고 나 이제 불이 오거든요. 불이 오면 거룩해지는데 그럼 불만 오면 귀신이 나가요. 절대 안 나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에 제시카 유 목사님 초청했는데 그분이 문자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 금식하지 않으면 안수 안 합니다. 딱 헌금 순서 갖지 마세요. 이렇게 조건이 맞더라고. 이 양반이 대단해. 딱 이 양반은 큰 소리 꽝 쳐. 고맙더라고. 광고하지 마세요. 나는 광고해갖고 우리 교회 망하려고 했더니 광고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람 많고 적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관에 성경도 통장도 없어 안 받아 성경 안 받는데 아니 케냐 선교사가 성경 그냥 뭐 보통 사람 아니네. 아예 후원 계좌 없어. 얼마나 그 당당하게 먹겠는지 몰라. 그런 사람은 더 죽고 싶어도 안 받는다는데 안 받는다면 죽고 싶어 사람이. 그 사람은 연기에 총각 좀 막 갔다 오더라고 맞다. 우리나라 최초예요 지금. 나 욕심만 하고 초청했는데 지금 어쨌든간에 그런 그 사람은 그 연기 보고 귀신 쫓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 회개하고 믿음대로 되는 거 거룩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불 받았고 능력 받았고 남을 병도 고치고 사회 간 사람 있고 한 사람 있고 그걸 마귀한테 당해갖고 그자고. 그래서 가난의 귀신도 그 세워놓고 어디면 나가 뭐 시원하게 나갔다는 것은 임대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해져갖고 휴거도 되고 복도 받고 성령 음성 듣고 인도받아서.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기보다 기도와 금식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해갖고 어둠을 쫓고 거르고 나면 하늘의 기쁨 평강 위로 그 영의 세계를 알아요. 보고 들어.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앙생활이 재밌고 승리가 돼요. 응답 있고 복 받고 내 자녀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생명.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대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때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그리고 게을러 터져갖고 금식 기도는 안 하고 금식이 어렵고 기도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갖고 주님이 통달이 마귀를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피도 없고 성령도 오지도 않았어. 근데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역사가 나가지고 회개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 생활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는 것만, 성령이 오는 과정, 통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영의 사람 바꿔잖아. 네가 영의 사람 돼 지성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받지. 육의 사람인데 성령 음성도 못 듣는데 어떻게 성령 인도받 못 받아? 네가 어제 설교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와 성령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해방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완경고 돼. 그 다음에 부릉 해갖고 시동도 안 걸릴 적에 고장 나갖고 시동 안 걸리면 부속 바꿔갖고라도 회개갖고 부릉하고 그러지. 그 다음에 기름 넣고 달려가야 한 것이 성령 인도 받아서 이제 육과 싸워야 되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고 이 싸움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거룩해진 만큼 신령한 영적인 능력인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고 네가 알아서 해야 돼. 그래 매일 말씀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동차 기름 떠놓고 날마다 돼. 핸드폰 충전 저녁마다 충전 오고 하잖아요. 꼭 충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없어. 충전 안 해갖고 배터리 다 떨어져버린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 사랑하면 재밌어요. 기도 시간이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영계 생기가 근데 영계가 다 죽어갖고 있어. 그래갖고 사대교인 히브리사 몇 사람밖에 없다고 라오데키아는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터입한다고 네 가난한 것 가려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눈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벌거벗은 것 흰 옷을 사 입어 흰 옷을 사서 입어 세마포스를 입어 벌거벗을 보이지 않게 하라 회개하라 문바퀴돈이 내가 내게 들어간다. 뭐 그 회개가 내가 들어간다. 성령이 온다.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겠다는 거 라오데키 얘기인데 지금 라오데키 현대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 없죠. 미지근에 토해버려. 토해버려. 못 간다. 좋은 거가 못 가요. 죄송하지 못 가. 많이 못 갈 거예요. 아주. 이런 얘기면 다 싫어요. 근데 어찌할꼬 나는 알겠어. 어찌할꼬 그래서 좁은 물로 가라. 협착하고 찬내가 적다. 넓음이 편하게 하시네. 결론 여러분요 알과 쭉정이 가르라고 지금 코로나로 알과 쭉정이 가른데 지금 까불라 봐야 알아 알과 쭉정인가 옛날 체질이거든. 쭉정이 바람에 날아 바람이 환란이야. 지금 환란에 코로나로 확 불어갖고 알과 진짜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얼마나 주님 사랑한가 진짜 가짜는 알겠대요. 알겠대요. 예수님처럼 당당히 설교했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 예정하고 5천명 먹으나 막 우울한데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다 마시라니까 뭐 살 먹고 피 마세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가렸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 쭉정이들 다 가버리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어째 주님이 그때 가르겠다는데 바람 불어갖고 알고 쭉정인가? 알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나팔 볼 때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꼭 붙잡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승리해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